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리는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다리가 자주 붓거나 부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발바닥에서 발목, 정강이까지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해보시죠.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서 오른발을 몸쪽에 가까이 당겨줍니다. 양손은 내 오른쪽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줄게요. 자, 발끝을 세워서 발바닥이 바닥에서 수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뒤꿈치 위에 앉는 거죠. 골반을 정면 방향으로 틀어주고 양손으로 발을 잡거나 어렵다면 손 바닥을 짚고 진행합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가볍게 숙여줄게요. 발목이 당기시는 분들은 무릎 밑에 블럭 또는 베개를 놓고 무릎의 위치를 높여서 발목을 좀 더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이 블럭 베개를 왼쪽 엉덩이 밑에 넣어서 발바닥이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칭만 넣어주는 겁니다.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고 발을 몸쪽에 가까이 양손 왼쪽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발끝을 세워 뒤꿈치 위에 앉을게요. 자, 골반을 정면 방향으로 돌려주고 오른발 또는 바닥을 짚어서 내쉬는 숨에 자세에 들어갑니다. 호흡이 끝나면 마시는 숨에 허리를 곧게 세워주고 양손 왼쪽 바닥을 짚어서 자세에서 벗어날게요. 여기까지 발바닥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나마스테.